다음 달 5일 치러지는 전주의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이어집니다. 첫날 5명이 등록했는데 공약 등을 들어봤습니다. 서승신 기자입니다. 전주의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등록 첫날.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는 과거 6대 도시였던 전주와 낙후된 전북 부활을 강조하고 대표 공약으로 디지털 전주를 중심으로 한 경제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를 디지털 플랫폼 경제로 과감하게 전환을 하고 청년 일자리 10만 개를 만들어서 그 경제적인 발전의 기초를 만들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후보는 전주를 정치개혁 1번지로 만들고 더불어 미래도 바꾸겠다며 대표 공약으로 대출이자 인하를 약속했습니다.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대출이자를 낮추지 않으면 서민들의 어려움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서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하겠습니다. 무소속 김광종 후보는 전주가 가진 잠재력을 이끌어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도시로 만들겠다며 대표 공약으로 교육도시 전주를 선언했습니다. 한 도시, 한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금융과 산업 3대 구조가 교통과 함께 어우러져야 되는데요. 전주가 이 점에서 교육을 놓쳤습니다. 무소속 김우서 후보는 전과자 후보 탈락과 부정부패 척결에 노력하겠다며 대표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법 후속법안 발의를 강조했습니다. 무소속인 제가 내야만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서로 아우르는 그런 법안을 확실하게 도민들이 원하는 걸 담아서 완성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소속 임정엽 후보는 로컬푸드를 만든 경험을 살려 전주를 교육과 일자리 중심지로 만들고 대표 공약으로 삼천 르네상스를 꼽았습니다. 삼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들의 건강, 청소년의 교육까지 전주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될수록 후보 등록과 함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오는 23일부터이며 사전투표는 이달 31일과 다음 달 1일 이틀간 치러집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